대본을 보면서 당황스러웠죠. 그 부분도 이렇게 갑자기 키스를 해도 되나 뽀뽀를 해도 되나. 네. 설레지 않았어요? 네? 설레는 게 너무 추웠죠? 그죠? 너무 긴장돼가지고 전 그냥 떨려 있기만 하면 되는데 보라 누나가 고생 많이 했죠. 컷하고 나서 떨어진 다음에 어색하니까 보라 누나가 셀카 찍자 이러면서 셀카 찍자 하트 이러면 또 하트 하고 하라는 대로 나도 사람이야? 답답했던 시청자들의 속을 뻥 뚫는 대사로 인간 사이다라는 별명까지 얻은 이지원이야! 아빠가 사람이냐고. 함께 출연한 배우 조재윤 씨에겐 최고의 배우라는 극찬도 들었다고요? 아예 배우로 태어난 것 같은 능력이 있다. 걔 연기를 보고 있으면 최고라는 느낌이 든다. 와, 환상해요. 진짜. 또 애교가 그렇게 귀여워. 많다고 하시던데. 안 부르는데요? 저 그런 거 없어요. 잘했다, 지금이다, 지금이다. 괜찮죠? 아유 죄송합니다. 애교는 넣어둘게요. 죄송해요. 까마귀예요. 난 세상이네. 아빠, 진짜 겨울 안 갔지? 나 못 본 걸로. 엘사 공주가 마법을 부렸나 봐요, 엄마. 엘사 공주가 마법을 부렸나 봐요, 엄마. 야, 나 지금 오글거릴 수 있는 대사도 우리 동희 씨가 하니까 풋풋하네요. 엘사 공주가 마법을 부렸나 봐요, 엄마. 왜 그래? 저한테 너무나 감사한 대사예요. 이게 사실 이 대사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한숨을 이제 푹 쉬었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종방연 때 가가지고 작가님이 동희 씨 그 대사가 많이 힘들었나요? 제가 그래서 쉽게 말하지 않아요. 너무 좋고 감사했던 대사예요. 네. 그 대사 덕분에 캐릭터가 살았으니까. 아, 그럼요. 난 아빠 플랜대로 살기 싫어. 피라미드 꼭대기? 아빠도 못 올라간 주제 왜 우리 보고 올라가래? 다 친해졌는데 저만 안 친했어져가지고 그래도 많이 다가와줘서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네, 네. 특히 쌍둥이들이 네. 특히 쌍둥이들이 아, 네. 지금 굉장히 옆에서 배우 씨가 나 이랬는데 언니도 네. 보자마자 쌍둥이들하고 지금은 다들 친하시죠? 네, 다들 친해요. 모든 멤버들과 네, 다? 네. 드라마 속 특급 케미, 아역뿐만이 아닙니다. 캐슬 부모님과의 끈끈함도 남다르다는데요. 가장 존경하는 연예계 선배. 다들 좋아. 사회생활 잘하고 있어. 들어주세요. 저예요? 네. 역시나. 부모님 이름을 쓰셨습니다, 다. 엄마가 이제 장난식으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다음에는 내가 너를 꼭 괴롭히고 싶어. 같은 역할로 만나고 싶다고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네 다시 꼭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런 점이 최고다. 네 저희 아빠는 네. 밥을 정말 많이 사주세요. 아 맞아 최고예요. 진짜. 저희 아빠는 회식을 많이 쏘세요. 약간 방금 예서의 모습을 봤어요. 네. 지지 않으려는 모습.